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아, 생명의 피었네. 물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매이네. 예수님 부르고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언제나 주를 향해 걸음쏜다.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개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갈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경탄하노라.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이 인도해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게 웃음으로 변해 웃었답니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숙신 다시가 나의 역합니다. 좋게 세상에 기도를 늘 빛나게 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비셨던 구덩에게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봉안 천사가 웃게 지키었네. 요새 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리야 참으로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개세만의 기원 늘 기억하게 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정을 넘어 나이다 나를 나의 심장에 감당케 하소서. 조개세만의 기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장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를 통한 자를 나가
예수여 용서 하소서
이 시대는 총체적인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이 전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대재앙, 위기 앞에 있습니다. 환경의 대재앙은 또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종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없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수많은 위기 앞에 노출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길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혈류증 여인에 관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 복음서 가운데 세 권의 책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왜 성경은 세 군데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는 혈류증에 관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옹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파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태로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무리가 옹이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 내용을 한절 한절씩 잠깐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를 앓던 한 여자가 있는데 혈류증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고침받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세상 방법은 이 여자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류증은 구약에는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에서 피를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러내리는데 몇 년 동안 흘러내리냐면 12년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진통하는 마치 혈류증 같은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계속되는 이 고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런 고통, 환난, 이런 환경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혈류증은 사람 몸에 일정량의 피가 부족하면 첫째 증세가 빈혈이 오거나 어지럽습니다. 사람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난 순간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기운이 없습니다. 나른해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으로는. 이런 무기력한 이런 몸으로 12년 동안 그는 병속에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인 몸에서 계속 피를 흘려내다 보니 이 피가 어쩌면 온 집안에 여기저기 다 묻었는지 모릅니다. 빨래하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우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물을 길어 올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부축해서 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혼자서 간신히 어쩌면 기어 왔는지 결사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투병 생활 12년은 이 여인에게서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은 또 어떤 그 당시에 제도하에 있던 이 혈류증 환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주님께로 다가갔던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출병 환자가 구약에는 일반인들한테로 섞여 들어오다가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되는 순간 성경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즉시 혈류증이 고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역시 누가복음 8장 45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손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하는 말이 주여 무리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수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이는 주님을 가운데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서치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주님께 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게 손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있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손댄 자한테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주님께 몸에 손을 대고 몸을 서치고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수많은 무기 가운데서 주님 능력이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주변에 서 있다가 자신의 사실이 발각될 것 같아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하는 말이 제가 주님 몸에 손을 댔고 제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사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 하세요. 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이 어떤 관계입니까? 혈육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여인은 성경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첫째 믿음의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대해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 마음에 예수님 거듭만 만져도 고침받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긍정적인 마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오늘 그분 만나면 그분 거두만 만져도 난 고침 받는다. 오늘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도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르쳐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된 주님 몸이 이곳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더구나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떤 믿음 가지고 계셨나요?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가는 순간, 교회를 향해서 첫발 딛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오늘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 여인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혈증 여인이 뭘 바랬나요?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혈증 여인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실상이라 말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면 확신한다, 확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난 내가 바라는 내 몸이 병든 것이 반드시 나는 치료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주님 앞에 갈 때 그는 자신의 몸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 뭡니까? 우리가 마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어떤 것을 구했는데 지금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성경 말씀하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반드시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증거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병든 몸으로 갔는데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결국은 그 실상이 나타났고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게도 증거가 나타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에 그리고 그의 부인 나이 90세 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신약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대로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볼 때 어떤 자화상이 있습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자화상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어떤 자화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꿈이 있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 돼. 우리 가정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이건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 갈라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한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100세 때나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때나 이 믿음은 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달지라도 그 시험과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그 장마철의 먹구름은 하루 지나지 않으면 다 거쳐져 버립니다. 우리의 고난도 끝이 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은 변하지 말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 같은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은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능히,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이 어떤 것이냐? 믿음 차원을 넘어서 분명한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01%도 의심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능히 자식을 100세가 되었어도 200세가 설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은 첫째, 믿음의 요인이었고 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혹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이란 말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환경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의 육신의 생활과 영적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이 사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몸이 아파서, 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이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분명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 때문에 병 때문에 나왔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왔는데 내가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 보게 되면 동기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주님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환란이었는데 그 환란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났던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대단한 불행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영혼의 축복도 받았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첫째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영혼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앞에 계속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만 전해주셨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5장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4절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는 평안히 가라. 따라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첫째 축복음이가 너와 나 사이는 끊을 예 끊을 수 없는 혈육관계인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내 자녀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평안하라. 평안이 복이 왔습니다. 네 번째는 병에서 놓여 너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다섯 번째가 나는 건강한 축복을 받으라. 오늘 이 여인은 주님 만나러 왔을 때는 고난 때문에 왔는데 그 고난이 알고 보았더니 되게 축복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축복을 하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난이 와 있습니까? 시험이 와 있습니까? 이것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7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합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그런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노예 제도는 그 당시 법이 존재하는 것은 돈으로 일단 주고 사면 상품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성행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거래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죽여도 거긴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는 잡혀갔는데 마치 끌려가듯이 개 끌리듯이 그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갔던 그는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지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짓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게 화인이 되어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에게 일찍이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요셉은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제가 노예로 팔려가다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겠다고 했다가 감옥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거기 누굴 집어넣으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거기 보내시더니 이 사람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해몽은 바로 요셉이 해주게 되었고 나중에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을 못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왔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 해몽을 해주어서 제가 석방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정확하게 그 꿈을 풀어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가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 또 꿈는 관원장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고 봤더니 그 과정이 전부 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알고 보았더니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더라.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증 이 여인,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바로 혈루증 같은 이런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예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예매한 고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모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예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뭘까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난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너를 낮추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뜻대로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 훌륭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이 고난은 나를 더 크게 쓰시고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요셉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게 하시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믿고, 크게 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십시오.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미 믿고 가십시오. 교회 나올 때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은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구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 받으리라. 여기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응답받으려면 문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의심을 합니다. 실컷 구했는데 현실에 돌아서서는 또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자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생명의 소문,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 치료받는 소리. 이 소문을 이 여자는 들었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치료 받을 만한 믿음, 응답 받을 만한 믿음, 문제 해결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따라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씀 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이 선물을 손에 쥐시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면 바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면 반드시 12년 동안 묵었던 모든 문제, 혈류증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